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져 있던 시군 통합 지역의 버스 요금이 이번 달부터 단일화됐습니다. 그러나 농촌은 구간 요금 때문에 이전보다 더 비싸졌고 도시 지역은 경우에 따라서 세 사람이 택시를 이용하는 게 더 싼 것도 있는 등 양쪽 모두 불만입니다. 안동문화방송의 김건혁 기자입니다. 경북 지역 10군데 시군 통합 지역의 시내버스 요금이 이달부터 440원으로 단일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 전 도시 지역 주민들은 종전보다 50%나 요금을 더 내야 하지만 농촌 주민들은 교통비 부담을 많이 덜게 되었다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농촌 지역 버스 요금이 지역에 따라 절반에서 최저 8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버스 업체들이 구간 거리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좌석 버스를 집중 배차해 일부 농촌 지역의 요금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경북 영주시 평읍면 오은리입니다. 이곳에서 영주시까지 좌석 버스 요금은 1,000원. 시내 볼일을 보기 위해서는 440원 하는 일반 버스를 또다시 갈아타야 합니다. 따라서 버스 요금은 모두 1,440원으로 통합 전 980원보다 460원이나 올랐습니다. 그전에 기존에 다니던 시내 버스가 좀 한 칸 건 하나씩 다니던가. 또 좌석 버스가 너무 많이 다녀요. 또 도시 지역 주민들도 불만입니다. 3명의 요금만 합하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쌉니다. 버스 요금이 오르고부터 택시를 2-3명씩 올려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탑니다. 통합시군의 담당 부서는 현재로서는 버스 업체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